이제 나머지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요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많이 좀 어렵진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집행유예입니다. 자, 5번에 이제 금고 이상에, 요 금고 이상은 요거 뭐 중요하지 않는데 금고, 그리고 징역. 그리고 사용도 개인적으로 사용도 써놓으시면 왜 죽을 사람 뭐 이럴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집행 면제받고 계속 집행 안 하게 되면 면제받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저기 뭐 한 이제 거의 20년도 돼가는데 97년도 한 12월 30일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하고 아예 그냥 사형을 아예 그냥 형법은 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에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요. 자, 누구는 집행유예 선고 받았대. 저기 무슨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초범자들 집행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는 집행을 완전히 끝낸 거고 집행을 하다가 면제받고 나온 거고 그러니까 3년이 계속 따라갑니다. 3년이. 근데 여기는 3년 관련 없다. 그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유예기간 정말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딱 네 글자입니다. 유예기간, 요 유예기간 얼마라고 문제에서 줍니다. 여기다 우리도 한번 써볼 겁니다. 유예기간 중에, 그러니까 중에 있으면은 중에 있는 자는 등록신청을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유예기간,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먼저 징역 한 3년까지, 그리고 집행유예 5년까지 가능합니다. 자, 먼저 징역 6월. 너무 여기 가볍잖아요. 징역 6개월 괜히 그냥 집어넣으면은 못된 걸 다 배워갖고 교도소 들어가면 훌륭하신 분 많이 계시니까 못된 짓 배워서 사회에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하지 맙시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6월 선고해놓고요. 그리고 집행유예 대신에 이거보다 항상 더 깁니다. 집행유예를 한 1년 이런 식으로 선고를 해놨을 때 이렇게 집행유예 1년 선고받은 사람은 몇 년이 결격기간인가요? 이렇게 꼭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유예기간 그렇죠. 유예. 유예 얼마? 1년. 그러니까 이것만 잘 계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1년이. 그러니까 다른 거 계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버티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무슨 집행력이 나왔다고 여기다 또 3년 버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니까 완전 다릅니다. 교도소 구경도 안 해봤는데 왜 3년? 그입니다. 저건 살다가 나왔으니까 큰 집 그립다고 다시 가니까 3년이 계속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1년. 그죠? 요 2년만 답입니다.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은 중개업 등록 신청이 안 되는 거지. 괜히 무슨 4년, 1년 6개월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기간 동안 범죄 없으면 요거 효력 상실해서 집행 안 합니다. 근데 반대로 집행유예 1년 기간 안에 사고 치면은 요거 가중합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너 사러 그럴 겁니다. 아, 두 번째 이제 뭐 징역 2년도 있겠지만 징역 한 3년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한 4년이나 5년을 때릴 수 있을 건데 판사님이 알아서 할 거고요. 근데 우리 문제가 이제 집행유예 4년이다라고 했을 때 얘는 여기는 몇 년이 경과되어야 등록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제 잘못 생각하시면 막 요거 보태고 그리고 또 3년 생활하고 또 보태면은 아주 엄청날 겁니다. 유예 얼마? 4년. 4년만. 그러니까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유예기간만 계산하세요. 다른 건 계산하지 마세요. 유예기간 지나면 이것도 끝나고 그리고 산 건 아니니까 3년 더 보태면 안 되고 그입니다. 4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신청할 수 없다. 이러면 맞습니다. 꼭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자격취소. 정말 아주 무서운 자격취소. 자격취소 이제 4개. 그래서 나중에 뭐 부정량도 하면서 자격증 양도돼가지고 대표적인데 자격 취소를 받으면 자격 취소 받고 3년이 시험장도 못 갑니다. 받고 3년 뭐 이런 숫자 한번 바꾸진 않을 건데 저기 징역형 집행정료도 3년 그다음 면제도 3년 자격 취소도 3년 여기 등록 취소도 3년 그입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3년은 묶어놔야지 여기다가 등록신청 바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과되지 않은 자도 등록신청할 수 없다는 결격계입니다. 일곱 번째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를 얘기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자격정지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그리고 정지된 자입니다. 정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정지기간이 나옵니다. 자 문제 간단하게 줍니다. 자격정지 3개월 그러면 3개월만 6개월 최대인데 자격정지 6개월 그러면 6개월만 그래서 정지기간 여기는 정지기간 중에 있으면 정지기간만 꼭 여기 집행유예하고 비슷합니다. 정지기간 중에 있으면 그 기간만 여기는 등록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근무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7개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째 등록증은 멀쩡하고요. 등록취소
나중에 뭐 정량하면서 아글자 따볼 건데 절대적 그리고 등록취소 상대적 등록취소가 있을 겁니다. 등록취소 받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그러니까 이건 시험장도 다시 가야 될 건데 아니면 중개보조원도 3년 후에 이렇게 될 건데 여기 등록증은 멀쩡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등록만 취소된 거니까 다시 등록만 신청하면 된다는 겁니다. 3년이. 아 자격증은 멀쩡합니다. 3년이. 여기는 경과되지 않으면 그냥 3년만 계산하면 되지 뭐 문제 나올 것도 없고 거의 안 내봤습니다. 어차피 3년들은 다 한다고 경과되지 않은 자도 여기도 이제 중개업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이제 업무정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은 여기다가 폐업신고에서 아마 업무정지 없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폐업신고를 해도 이렇게 폐업신고 한다고 해도 폐업신고 하게 되면 여기도 업무정지 기간이 있을 건데 업무정지 기간이 여기도 뭐 거의 안 내볼 정도로 쉬운데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이렇게 경과되지 않으면 그 경과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들어가요. 아는 자. 근데 폐업신고를 반드시 했을 때 결격이지 폐업신고 안 하면 그냥 결격사유는 아니다. 라고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업무정지 처벌을 받고 개업공사가 폐업신고를 하면은 그리고 업무정지 기간이 있을 건데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신청 못한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열 번째가 여기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용장 아주 계속 써놓으면 한 세 줄 정도 갈 건데 너무 많이 써놓으니까요. 오히려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이따 이제 교재에서 볼 건데 먼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업공인주사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업무정지, 업무정지의 사유, 우리 발생입니다. 꼭 여기다 처분이라고 합니다. 업무정지의, 우리 교재 자세히 볼 겁니다. 사유가, 요 사유가 이제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 중요합니다. 사유가 발생한, 근데 우리 시험장 가면 꼭 여기다 처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생한요, 발생한, 발생한 당시에, 우리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설명 드릴 겁니다. 발생한 당시의, 그리고 임원, 뭐 사원 여기다 먼저 써놨을 건데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이었던 사원이었던 과거에는 정말 사원이었을 겁니다. 이었던 자로서 이 자로서 이제 그리고 당의 개업 공인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자인데 업무 정지 기간이 업무 정지 처분 어떤 맞았으니까 업무 정지 기간이 그리고 경과되지 않은 사람도 정말 임원 사원도 많이 있을 건데 경과되지 않은 자 여기도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왠가 게임다. 먼저 여기 이제 우리 갑법인이 있었고요. 갑법인 그러면 정말 여러 사람 있을 겁니다. 아까 3분의 1도 봤잖아요. 먼저 A는 대표자 그 다음 이제 B는 제가 이제 써보는 겁니다. 그냥 임원 그리고 C도 임원 그 다음 이제 D도 자 D는 이제 사원 이렇게 볼까요? 여기 종업원은 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사 만들 때 자본금 5천만 원 좀 보탠 사람이 사원, 뭐 출자 사원 이렇게 할 겁니다. 뭐 그건 자세히 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업무 정지가 이제 2020년 보실까요? 2020년 여기고 한 1월 한 16일 정도에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C가 먼저 거래계약서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건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하지 않으면 바로 이게 이제 업무정지입니다. 나중에 저기서 배울 겁니다. 업무정지. 자 그러면 업무정지는 1월 16일 날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발생입니다. 발생. 이 발생한 당시에 사원들이 누구였느냐, 임원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 근데 조심하시게 나중에 행정처분은 이 업무정지 처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될 거니까 업무정지, 그러니까 처분, 요 처분 당시에 나옵니다. 처분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1월이 아니라 한 5월, 그리고 한 20일 정도에 아직 뭐 오지도 않았을 건데 이런 식으로 업무정지 처분은 한참 후에 한 정말 한 네 달 다섯 달 정도 후에 처분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발생했을 당시에 임원 사원이겠냐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업무정지 처분 당시 요 처분 당시의 임원이나 사원이 문제가 되겠냐고 합니다. 무슨 당시역입니다. 발생 당시냐 처분 당시냐입니다. 여기서 이제 임원 사원을 심하게 뭐 업무정지 처분 당시 그러면요 이제 여기는 우리 A 대표자는 도망을 못 가니까 이분은 여기 계시겠지만 여기 지금 B 그리고 C, D 다 도망가고 없고요 그리고 E나
자, 2가 이제 또 임원 돼 있고, 그 다음에 F도, 그 다음에 사원 돼 있고, 정말 여기 B, C, D 아예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발생 당시에 임원이나 사원이 바로 문제가 있을 건지, 지금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의, 바로 법인의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발생 당시에 임원 사원이 문제가 돼요? 아니면 처분 당시에 임원 사원이 문제가 돼요? 이런 문제니까 상당히 좀 아까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발생은 진작 있었겠지만 처분은 절차다 보니까 시군 구청이 여기는 꾸물거릴 거니까 한참 우였다는 겁니다. 무슨 당시? 발생 당시. 근데 시험장 가보면 문장이 많이 길다 보니까요, 처분 당시 이렇게 나오면 맞지 않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그렇게 한번 내본 적은 정말 아주 심하게 아예 없을 건데, 시험 문제를 정말 이렇게 내봤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먼저 업무 정지. 자, 업무 정지 발생 후 그랬습니다. 딱 이 문장만 정말 딱 정리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업무 정지 발생 당시가 아니라 발생 후. 요거 정말 잘 보니까 발생 후. 그리고 이제 처분 당시 딱 일어났습니다. 처분 당시의, 요 처분 당시에 임원이나 사원도, 자,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원이나 사원도.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결격사유에 정말 해당한다는 소리가 여기에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그러니까 요 문장을 심하게 응용해놨다는 겁니다. 요 문장 OX.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조심하시게 업무 정지 발생 당시에는 없었고, 발생 당시에는 없었고, 발생 후. 발생 후면은 1월 17일부터 있었나 봐요. 1월 17일. 정말 이거 자,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언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요거 정말 제대로 알고 푸신 분은 아마 선생도 정말 아예 알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발생 후. 그리고 처분 당시래요. 그러면서 5월 20일 당시에 있었대요. 자, 그러면 발생 당시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발생 당시라 발생 후. 정말 이거 교묘하게 요 문장을 딱 더 써놨다는 겁니다. 발생 당시가 문제인데 발생 후 그리고 처분 당시 이 당시다 보니까 교묘하게 딱 피해왔습니다. 요 사람은 결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요 사람들 우리는 왜 업무정지 얻어맞는데 발생 당시는 없었고 그 후에 들어와서 계신 분 다 도망가고 없어지고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요 놈들이 무사하겠냐고 얘기입니다. B나 C나 D는 발생 당시 임원 사원이었으니까 꼼짝만. 그래서 이 사람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도 안 되고 근무도 안 되고 어디 사고처럼 그 어디서 군말라고 요 소리였습니다. 정말 요 문제는 다시 한번 내도 정말 요 문장 아주 출제원들에게 정말 출제원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존경스러울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생님들이 정말 덤벼도 요런 문제 만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실까요? 자, 우리 문제는 여기 제일 많이 냈습니다. 먼저 이 법을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저 법은 절대 문제 아니다. 도로교통법, 형법 막 이렇게 내봤습니다. 국토법, 농지법 절대 이 법이 아니다 보니까 벌금이 300만 원 이상 돼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면은 저 법은 다 필요 없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근데 요거 너무 쉬웠습니다. 꼭 금액 바꿀 거라고 이미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30대로 200만 원 내봤습니다. 아니요. 300만 원입니다. 자, 우리가 삼삼하게 하면서 맨날 봤었는데 300만 원. 이제 또 500이라고 속이려 하나? 300만 원 이상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근데 항상 우리 벌금은 좀 가벼우니까 이번만 문제 삼는 거지 다른 법은. 근데 아까 징역 벌금, 징역은 다 저기는 그냥 다른 법도 다 문제가 됩니다. 이상의. 그리고 벌금형을, 자, 벌금형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벌금형 선고받으면, 선고받고 몇 년이라고요? 여기서 이제 3년입니다. 선고받고. 문제 아주 길어졌는데. 그리고 정말 3, 그리고 여기도 3이요. 3년. 뭐 이것도 5년이라고 안 쓸 건데 3년이 지금 다 3년입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여기도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300하고 3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여기는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아는 자도 등록 신청이 안 돼.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여기가 이제 만만치 않게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법인. 자, 우리 법인에서 이제 임원이나 여기도 약간 어렵습니다. 여기가 약간 다릅니다. 임원이나 사원이 있을 건데 임원이나 사원이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결격. 이렇게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여기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내보내야 되는데 결격사유에 그리고 해당. 그러면 우리 법인에서 여기가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임원인 해소 안게 되면 등록취소를 당합니다. 해당하여.
해당한 경우 얘기입니다. 해당한 경우인데 예외는 있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시간을 줘야죠. 근데 만약에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해소하지 않게 되면 결격. 여기는 3년 동안 영 못하게 나중에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위하고 약간 유사한데요. 좀 내용은 달라요. 자, 먼저 아까 여기도 갑법인. 갑법인인데 A는 그냥 문제 없어요. 대표자. 문제 없는데 여기서 이제 C가 그리고 B도 임원인데 문제 없어요. 근데 C가, C가 이제 사원인데 여분이 이제 파산 선고를 받았네요. 파산. 파산 선고 받으면 저기 세 번째 나오죠. 파산 선고 받으면 법인 결격 사유. 자, 그러면 요 C를 2월 이내에 아예 출연해야 됩니다. 자, 2월 이내 넉넉한 시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주면 고마울 건데 안 나가면 모른 척하고 있으면 이 법인한테 아예 폭탄을 던집니다. 등록 취소입니다. 자,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괜찮아요. 해소. 내보내라고. 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 뭐야. 그러면 안 되는 정말 썩은 사과처럼 문제가 되니까 요 놈 출연해라. 돌려내라. 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소를 안 하면 결격 사유. 여기다가 등록 취소를 때립니다. 정말 소름입니다. 그럼 이제 엄한 사람 막 D가 될건 E가 될건 다 절단 났네. 등록 취소가 되면 나중에 우리 결격사에 해당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한다고 나옵니다. 3년 동안 영업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함부로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소름 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정도.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저 1번, 2번, 3번, 4번 다 잘 내고요. 그 다음에 요 집행률도 잘 내고 그리고 이런 건 이제 별로인데 그 다음에 업무정지 발생 당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의 그리고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그 당시에 임원이나 사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뭐는 문장 그냥 아주 세 줄이나 써놓고 엄청 어려워요. 근데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여기다 이제 꼭 처분 당시 이렇게 꼭 속이니까요. 뭐 다른 데 속이지도 않습니다. 무슨 처분 당시 발생 당시라니까요. 처분 당시의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여기가 정말 제일 중요한 길목 딱 요거 노리고 있어야 됩니다. 처분 당시 아니다. 바라기입니다. 발생 당시지 처분 당시겠냐. 우리는 왜 얻어맞는데요. 모르고 얻어맞습니다. 저기 사고 친 사람 다 도망가고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과되지 않으면 다 중경 못해. 그입니다. 그리고 이 법으로 벌금형을 3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3년 동안 결격으로 중경 못해. 보셔야 됩니다. 자, 임원 문제 있으면 얼른 내보내라는 겁니다. 안 내보내면 문제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 교재에서 이제 한번 마무리 하시면서 이제 한번 여기가 많이 어려우니까요.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한번 잘 보시면 될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미성년자. 82페이지에 박스 아래쪽에 미성년자, 나이. 19세 미만자, 혼인해도 중개받을 수 있다 없다. 우리 가끔씩은 혼인하면 등록신청 가능하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여기 중개업할 거요. 민법 아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정신이 오락가락. 자, 지금은 요즘 이제 정말 저건 문장 제대로 바꿔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계속 금치사한자, 한정치사한자 그랬다가 용어 바뀌었는데, 정말 최근에 와갖고 이제 바꿔놨습니다.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근데 누구 없다? 피. 특정 후견인. 거기 정말 X라고 꼭 한번 메모를 한번 잘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세 사람이라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요.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이제 거기다가 꼭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그다음 뭐가 되지 않은 사람 복권되지 않은 사람 복권. 근데 복권 되면 괜찮아요. 여기입니다. 파산 선고 방하면 복권되기 전까지는 중경 못한다. 재산 없잖아. 여기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안 물어보니까요. 3번까지 뭐 자세히 볼 거는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살다가 나왔네. 살다가 나오면 큰지 그립다고 또 가겠네. 그러니까 의심은 많아가지고 3년 동안 계속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신청 안 된다. 집행 종료 세 가지 집행 면제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뭐라고요? 3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 쪽을 한번 봐볼까요? 집행 종료 만기 석방 기간을 다 채웠으니까 3년만 그 다음에 가석방은 찌꺼기가 남았습니다. 뭐요? 잔연기 저기 가로에 잔연기 남았죠. 뭐 잔연한 잔연기나 거기에다가 다시 3년이니까 그냥 3년만 그러면 만기 석방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입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자 10년만 그러면 안 됩니다. 3년만 그러면 더 안 됩니다. 얼마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13년.
이렇게 잔연기를 10년으로 간주하니까 그거 형법에서 간주하는데 왜요? 물어보면 안 됩니다. 집행유예 그냥 3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형에도 시효가 있는데 시효가 완성됐을 때 그냥 3년. 근데 거기 공소시효 보실까요? 소재기를 아예 못합니다. 소재기 할 수 있는 기간 지나면 그러면 소재기 못하면 죄 자체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다. 이렇게 결론 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지금 이제 살인의 예외는 어느 정도는 공소시효를 폐지를 해버렸잖아요. 옛날에는 다 공소시효가 있었습니다.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수사 못해. 소재기도 못해. 죄 묻지도 못해. 이제 화성사건 영혼이 사라지려고 했다가 바로 이제 요즘은 이제 그건 사라졌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제 다른 죄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길 겁니다. 이제 나오지 마라. 그럴 겁니다. 이렇게 죄가 없다. 라고 유사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것도 이제 막 최근에 또 30회 때도 약간 언급했었다. 그리고 특별사면이라고 해서 일반사면하고 달라요. 일반사면은 국경일에 국회 동의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즉시. 그러니까 일반사면하고 그 다음에 공소시효는 즉시입니다. 하다 시효하고 사면에는 꼭 두 개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근데 어감상으로는 특별 사면 좋은 것 같아갖고 연놈이 즉시 갖고 거꾸로 생각하신다고요. 일반 사면 안 좋은 것 같이 보이니까 연놈이 3년 남을 것 같은데 완전 잘못 생각하셨다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안 물어봐요. 특별 사면은 3년 남고 공수, 여기 일반 사면은 아무것도 문제 없어서 즉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률 변경으로 운 좋게 형집행 면제 받았다. 살다가 나오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3년. 그 다음에 외국에서 형집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살라고 안 하니까 면제받고 3년. 그냥 여기 4개는 그냥 3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아래에 그냥 일반사면하고 공소시효는 결계가 아니다. 아니다 그냥 써놨습니다. 결국 아니니까 조심하세요. 내용은 안 봐도 돼요.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니까 금고 이상의 형의 뭐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그 유예기간이 정말 유예기간 네 글자 기간 중에 있으면 결교 사유로 등록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결론하셔야 됩니다. 좀 우리 칠판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2년만 집행유예 2년에 집행유예 3,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러면 3년만 이런 것만 결교 사유니까 그거 문제에서 줄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결론하셔야 됩니다. 그냥 박스에다가 정리를 꼭 해놨으니까요. 그거 좀 차이가 있다고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되면은 몇 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3년. 뭐 다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시험장도 못 가. 사무소도 못 가. 집에서도 쫓겨나서 학원만 반겨. 그러면서 3년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격정지. 요건 뭐 나중에도 앞글자 따서 볼 건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정지기간 3개월 그럼 3개월, 6개월 그럼 6개월만 그것만 결격. 근무를 시켜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이제 바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된 후 몇 년? 3년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여튼 자격 취소 등록 취소 3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거 이제 정량 앞글자 따서 뒤에서 배우니까요. 요건 편안하게 정리가 돼요. 그냥 등록 취소는 3년이라네. 요것만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주의가 나오죠. 가끔씩은 나오는데 자 먼저 등록 등의 결격 사유는 자 등록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 나이 18 그러면 19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2년만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결격 사유가 많다 보니까 모두 3년이다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씩 내요. 그 다음 이제 법인이 사망했다 해산했다 사망해서는 요거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등록기준 요건만 찾으면 바로 등록 신청입니다. 3년하고 관련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기준 미달은 자본금이 5천 안 돼요. 근데 5천을 채우면 3년 안에도 등록 신청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3년 안에 등록기준 못 채우면 3년 후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 미달은 요 상황에서 봤을 때 3년 관련 없다. 요 딱 세 개입니다. 결격 사유, 그다음에 사망, 해산, 그리고 등록기준 미달. 요 세 개는 정말 3년하고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나왔을 때는 아주 어렵게 생각하셨습니다. 자, 생각해놓으면 좀 어렵지 않는데 이거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최근에 또 자주 안 나왔습니다. 꼭 뜸하게 잊어버리려고 하면 꼭 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볼까요?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신고? 폐업신고. 한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정지기간 지나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폐업신고 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1번, 2번은 자세히 볼 건 없고요. 정말 이제 중요한 문제 나왔습니다. 10번째. 나 먼저 업무정지 처벌을 받은 개업공인사인 법인에, 이제 여기서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뭐 업무정지 처벌을 어떤 맞았다는 것은 알고, 여기입니다. 법인에 업무정지 사유가 무슨 당시라고요? 발생. 꼭 저것들이 뭐라고 하는데, 무슨 당시라고요? 처분.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보면 처분이라고 바꾸지 다른 거 안 바꿔요. 이거 뭐 문장도 길어갖고 뭐 여러 군데 바꿀 이유가 아예 없습니다. 발생 당시, 처분 당시 말고 게입니다. 우리는 왜 얻어맞는데 엄한 사람만 두들겨 펴놓으면 말이 안 되죠. 게입니다. 발생한 당시에, 그리고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의 개업공사에 대한 지금 처분이 내려졌으니까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발생 당시, 처분 당시 아니고, 요거 의외로 정리만 잘하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 볼까요? 반드시 무슨 법이라고요? 이 법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이 법을 위반하여. 그리고 금액 얼마라고요? 저걸 200이라고 속였습니다. 3배에. 33. 정말 삼삼하게 얻어 터집니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몇 년? 3년. 3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 여기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근무할 수 없다. 그냥 삼삼만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형법, 국토법, 주택법, 거기도 막 3년 등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는 관련이 없어. 뭐 3억을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이 법이면 300여개입니다. 그냥 뒤에 이제 마지막 보실까요? 12번째 법인 또는 임원. 사원이나 임원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이게 결격이요. 근데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이내에? 2월 이내에. 2월 이내에 해소를 하면 괜찮은데, 2월 이내에 해소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금 동그라미 2번에서 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나오네요. 딱 중간에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결격사유. 등록 취소가 되면서 3년을 다 이용 못합니다. 이 정도로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에 우리 29회 문제가 뭐 30회도 나오긴 나왔는데 요 문제가 조금 더 좋았어요. 한번 볼까요? 요거 박스 문제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근데 하여튼 결격사유는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볼까요? 피특정, 아까 피한정, 피성년 유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본부터 이제 잘못 고르면 1번, 2번 요 중에서 답 고르고 계시면 300년 째려봐도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올이 아니요. 입니다. 피한정, 피성년, 피특정. 특정한 분야의 후견인이 필요하니까 결격이 아니다. 그리고 니은번에 요즘에도 자꾸 내는데 선고유예는 집행유예하고 좀 다르게 선고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결격사유 아니다. 그러니까 기업본 니은번이 나란히 아예 안 들어갑니다. 벌써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다 틀려버렸네요. 벌써 답은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애매해서도 두 개씩 묶여져 있는데 바로 답은 금방 알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볼까요? 정말 어렵지 않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들어가죠. 그 다음에 1번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좀 빠져버리는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여기 이제 나머지 1번도 결격사유에 해당됐었습니다. 요거 편집이 좀 잘못됐으니까 이제 한번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추려서 보겠습니다. 자, 그 1번까지도 결격사유에 들어갔었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한번 옆에 바로 이제 오이스 문제에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이스 문제에서는 자, 한번 1번 보실까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협동조합. 이제 가루를 잘 보셔야 됩니다.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을 안 돼요. 저 제외. 딱 이렇게 낼 겁니다. 다른 문장 맞을 건데 포함 때문에 틀렸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사용 승인등을 받아도 정말 그렇게 까탈스럽나요? 건축물 대장 기재되지 않으면 사무소 확보 서류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대장 컨테이너 하우스인데 사무소 확보 서류가 될 수 있대요. X. 아주 엉뚱한 소리만 써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우리 아까 신여사 입실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는 반면 간판 사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격증 위조해 오는데 안 들어간다. 그리고 보증 관련 서류도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리고 인장도 없었습니다. 5번은요. 사무소 얻었니? 그 사무소 갖고 등록할 거니까 우리 개업공사에서도 중개 사무소에 개설 등록 간 자. 그죠? 요건 정말 들어갑니다. 답은 5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말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된다면, 실무교 수료 확인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아직은 안 내본 문장인데, 정말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다 보니까 여기는 가능해. 맞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정말 숫자 한번 보실까요? 임원, 사원, 대표자는 정말 제외는 많은데 10명이면 3명이 369를 쭉 보면 계산하면 될 건데 아니면 10명을 3으로 나누면 3.3 얼마 쭉 나올 건데 3명이 또 부족하죠. 얼마? 4명. 4명이 공인사이면 등록 신청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등록기준 미달.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볼까요? 또 열흘이라고 했네. 등록 신청하면은 열흘 이내에 아닐 건데 그리고 서면 등록을 선물 송받아. 열흘이 하나? 7일. 꼭 저렇게 열흘이라고 많이 속였습니다. 지체 없이도 X고 심사 들어가야 되니까 소식 저 꼭대기에서 7일 받구만요. 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장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증 교부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보증 설정. 보증 설정이었습니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보증 설정하지 않으면 등록증 아까 조건이라고 했잖아. 보증 설정 여부 확인하고 등록증 교부. 자, 7번 같은 거 조금 정리해놓으시고요. 저렇게 응용해놓으면 약간 어려울 수 있어.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파산 선고를 받아도 채무로 완지하면 등록신청이나 근무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복권 나와야 된다. 복권. 복권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권리를 회복해오지 않게 되면 등록신청 안 돼요. 까탈스러워요. 그리고 아홉 번째 같은 거 잘 볼까요? 일반 사면, 아까 특별 사면 있었는데 공소시효, 형의시효가 있었는데 완성은. 근데 3년이 경과 되어야 또 그렇네요. 등록신청이나 근무가 가능하다. 아니다. 입니다. 즉시. 였습니다. 특별사면하고 형의 쉬웠습니다.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 계산이 맞았는지 볼까요? 자, 두 개로 보탰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 3년이 지나야 등록신청할 수 있다. 아니다. 얼마? 2년. 유예기간 2년 그랬으니까 2년만. 그리고 11번째 볼까요? 이 법을 위반하여 정말 치사하게 또 뭐 금액이 빠졌죠.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근데 옛날에는 저렇게 벌금 앞에 금액이 없었습니다. 300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것도 X. 자, 시험장에서 긴장하니까 저게 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12번째 업무정지 처분 당시의 앞에 뭐냐 아주 쫙 있었을 건데 업무정지 처분 당시라고요. 우리는 왜 얻어맞는데 임원이나 사원은 등록 등의 결거 사유에 해당한다. 처분 당시가 아니라 발생. 정말 이거 포인트 모르면은 저 아예 죽었다가 정말 깨어나도 아예 답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머리 다 뽑아도 생각이 안 날 거고 처분 말고 발생 당시 정말 치사하다 게임입니다. 아, 뒤에 이제 해설이 좀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만 얼른 한번 요거 이제 OX 한번 얼른 추려서 이제 요거 정리가 좀 잘 돼 있으니까 요거 많이 도움된다고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나 먼저 5번 등록 신청 보실까요? 자, 공인중개사일 거 맞죠? 결거 사유 없애야 될 거 맞죠? 근데 무슨 교육을 이수해야 된대요? 아까 거래사고 예방 어떤 소리인데 그죠? 실무 연수 말고 그리고 교육은 나중에 자세히 봅니다. 직무는 더 아니고 입니다. 저 직무는 내받고 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실무교육을 실시한대요? 국장 말고 나란 일 바빠요. 등록관청 시공군대 아니고요. 그죠? 시도지사가. 시도지사 딱 중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실무교육 실시하니까 고급 교육을 받고 오세요. 안 그럼 등록 신청 안 되고 근무도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무사 뽑을까요? 건축물 대한 기재. 근데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기재 안 돼도 괜찮다. 근데 가설 건축물 대장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 X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가설은 안 됩니다. 하여튼 허접한 사무소, 중개사무소 있는지 가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셔봐. 그입니다. 그리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고요. 5천 원 맞아하고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그러면 안 됩니다. 다섯 개 종류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맞는 거고요. 근데 협동조합, 금방도 봤지만 사회적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안 돼. 무료 서비스인데 돈을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아니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14조만 틀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실까요? 임원 사원이 얼마 이상이라고 또 4분의 1 나올래나? 여기는 3분의 1. 그 3분의 1에다가 뒤에 거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공인사 1거. 자, 그러면 만약에 13명이면 여기는 3명일까요? 4명일까요? 막 5명일까요? 몇 명? 369로 쭉 가봐야 되죠. 그러면 12명이 4명 나오고 그리고 몇 명일까요? 5명. 그게 또 4.33 이러면 다섯 번째 들은 사람 토막살인 나니까 5명. 온전한 사람. 5명 그래야 됩니다. 또 6명이 아니오. 5명이면 돼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고 책임자 임원사원. 근데 교육을 누가 받을까요? 저걸 치사하게 3분의 1 그려놨습니다. 아니요. 교육은 전원. 거기 전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등록신청은 시공구가 맞을 거고요. 구.
자치고 비자치고 가리지 마세요. 자, 제출 서류에서 이제 무슨 사진이라고요? 신여사 입실 여. 반명아파 말고 여권용. 여권용이라고 꼭 내가 한번 써봐야 됩니다. 사안은 사무소 확보 서류. 사무소는 확보하셨습니까? 근생으로 입. 외국인만 입증 서류. 그리고 실 교육은 받으셨습니까? 실무 교육. 이라고 해서 이제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다 신여사가 입실했네. 게임단. 신청서는 저기 서식 구청에 가면 있으니까, 시청에 가면 있으니까 써서 내면 되고, 그 다음에 등록 통지를 며칠 이내에 받는다고요? 7일. 그리고 구두 아닙니다. 뭐, 서면. 그 서면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등록 통지할 건데 그거 모르면 되겠니?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있네요. 보증 설정. 아까 인장등록 말고. 그래야 등록증 받을 수 있고. 거기 정말 주의죠. 인장등록하면 등록증 교부하는 것은 정말 아니고 고용신고도 아니고 보증설정이야 등록증을 받아요. 그리고 인장등록도 나중에 내볼 건데 등록신청할 때는 할 수 있고요. 업무 개시자는 하여합니다. 저기 끝에는. 그리고 불링하게 되면 소속 공인주사는 바로 이제 자격정지인데 우리는 업무정지. 근데 임자가 달라요. 등록관청에서 업무정지 내리고 거기다 등록했으니까 시공고. 근데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줬으니까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정말 가끔씩 어렵게 낼 때는 뭐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업무정지 아니라고요. 그것도 어려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격사유 정말 12개 정말 많죠. 먼저 미성년자. 그리고 정말 의제성년자도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혼인해봐야 그래도 결격이요.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9세. 이것도 옛날 20이었다가 19세로 좀 내려놨습니다. 많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옛날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했던 거 지금은 용어 바꿔서 가로 거는 빼고. 그리고 그 아래 볼까요? 파산 선고를 받고 나면은 뭐가 되지 않은 사람? 복권. 꼭 이렇게 복권인지 돈 다 갚았네. 관련 없다는 겁니다. 복권 신청해야 돼.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만기소방 얼마? 3년. 그리고 가소방은 잔연기에다가 또 3년. 그리고 무기징역자는, 무기징역자 얼마라고요? 13년.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잔연기가 10년이고, 옆에 결격기간에다가 3년 이렇게 써놓으면, 정말 무기징역자 총 13년. 이라고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면제, 집행 면제는 그냥 4개입니다. 형의 시효가 완성되고, 특별 사면 그냥 3년. 외국에서 수용생활 3년. 법률 변경으로 면제받았다 3년. 그리고 정말 공소시하고 일반 사면은 X. 결격과 관련 없습니다. 즉시 X입니다. 결격이 아니요. 게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받는 사람인데 정말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가 없습니다.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그거 딱 네 글자. 그냥 유예만 써놓으면 되겠네요. 유예기간만 결격사유. 집행유예 2년 그러면 2년. 집행유예 3년 그러면 3년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격 취소는 그 줄 쭉 타고 가면 몇 년? 3년. 3만 좀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 된 자는 정지기간. 정지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정지 6개월 그러면 6개월입니다. 등록 취소 쭉 가서 3년. 그냥 채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 받고 그리고 폐업신고 한 자. 정지기간만. 게임단. 그리고 업무정지 발생 당시다 처분 당시다 이제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요거 아주 주구장창 계속 내더니 최근에 안 냅니다. 무슨 당시? 발생 당시. 근데 꼭 시험장 하면 처분 당시 이럽니다. 왜 우리는 얻어맞는데? 그럼 엄한 사람 때려요. 게임단. 그 다음에 11번째 공인중개사법 위법이다. 저 법은 아무 문제 없다. 금액 얼마라고요? 300만 원. 300을 꼭 앞에다가 저걸 200이라고 서급한 적 있다. 그리고 몇 년? 3년. 33. 300만 원에 3년. 그리고 결격사에 해당되는 임원이나 사원이 있으면 얼마 이내에 해소하라고요? 2월. 그것도 3월이라고 속을지 모릅니다. 2월 이내에 해소를 해야. 그래야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정말 아주, 이제 아예 그냥 줄여놨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알맹이만 딱 들었으니까 요거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하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